평상시 때는 커피를 추출하기보다는 여기 바인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맡고 있는 우리 샤로니가 커피를 여러분한테 내리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본인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커피는 잘 못 만들고 대타로 있는 친구입니다. 뭘 만들어 드릴까요? 좀 어려운 걸 해가지고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네. 문제 없죠? 네.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어우 운동. 지금 네, 너무 아니고. 아이스는 샷 두 잔으로 넣어야 됩니다. 먼저 커피 필터에서 커피 바르고 빼고 이거 디스트리뷰터로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든 다음에 좀 양이 작죠? 그렇게 싶으면 조금만 더 쭉. 네. 이 상태에서 또 디스트리뷰터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템퍼로 누릅니다. 꾹 눌러줍니다. 근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을. 양 조절이 안 되네 지금. 제가 요리를 못 해가지고 요리 같은 걸 못 해가지고 이런 감이 안 살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네, 이 정도는 해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끼우고 버터피트를 베스켓 끼우고 그래도 용어를 쓰자. 베스켓. 그 카라멜 마키아토니까 카라멜 시럽을 한 번. 눌러줍니다. 이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이 한가? 어쨌든 뭐. 아니 이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놔둬두고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어요. 이미 조금 남았는데 왜 안 나오니? 얼음도 그게 아니면 그쪽 아닌 거 알죠? 우유 그 작업하는 거 알죠? 저기. 아, 아니다. 우유를. 금방 생각인 것 같은데. 양을 조금 작게 해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요 정도 넣어주고 팥 뭐야 마키아토니까 마키를 셰프한테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키를 얘는 뽑아놓고 아이스 아이스 5개 하든지 4개 하든지 해야 돼. 너무 많으면 우유가 너무 쳐가지고 진짜 아까처럼 정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6개를 넣어줍니다. 자 넣으니까 이렇게 다 끝났고 얘는 아직 하고 있고 그러면 얘를 저어드릴게요. 자 안 섞인 거 보이시나요? 크레마 커피 마키. 네 색깔 예쁘네. 맛있겠다. 꼼꼼히 쪄줍니다. 뭐 그 눈빛은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아마 제가 주문을 하게 되면 좀 느릴 겁니다. 나오는 게. 어이씨, 넘쳐. 아이고. 대신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다 적었고, 저 친구도 끝이 났네요. 먼저, 카라멜 마끼아또는 커플 나오고 싶고. 커플 먼저 넣어줍니다. 자, 이 쫀쫀한 커플 보이시나요? 쫀쫀한 커플. 벨벳 크림 같이 됐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커피를 부어줄 겁니다. 분양을. 어, 갑자기 떨리네. 어이씨, 어! 아이. 아이고, 또 이렇게. 어쨌든, 와, 막. 아이고. 칼을 막혔다 지대로 됐네. 이건 뭐. 이거는 좀 자 저는 이제 더티 커피 전문입니다. 아, 이게 더티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거는 참사인데. 아니 잘못했다 이거 너무 많이 넣었다. 우유가 왜 이렇게 많아? 그게 그 지금 얼음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얼음 여섯 개 아니야? 얼음 네 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어쨌거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런 커피가 나가진 않을 겁니다. 네. 연습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럼 마지막까지 데코레이션 해줘야죠. 데코레이션을? 어, 지금 작품 같다. 자, 뭐, 이거 뭐, 이렇게 나갈 건데, 이거는, 아, 약간 그것만 닦아내면, 뭐 제대로 됐습니다. 우유를 볼까요? 좀 적게 예. 넣어야겠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바인카페 9월 아 뭐야 9월 15일자 오늘 데타 샤로니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제가 아직 능숙하지가 않아서 마지막에 좀 망하긴 했는데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